머리 왜 이러냐? 난 대패나 굴란다. 대패 구워요? 대패 뭔데요? 수입산이에요? 수입산이에요? 대패 삼겹살? 어디 건데? 독일산이에요? 대패 얼만데요? 대패 존나 비싸잖아. 대패도 10,000원인데요. 양 존나 작은데 10,000원이야? 대패 옛날에 5,000원이면, 3,000원, 5,000원이면 한 봉당씩 먹었는데, 요즘에는 대패도 10,000원씩에서 먹게 돼. 슈퍼 가면은 10,000원씩. 맞죠? 요즘에 수입산 돼지고기도 10,000원씩에. 옛날에는 5,000원이면 먹거든? 옛날에 국내산이 10,000원이면 사먹어. 10,000원, 12,000원?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국내산이 아닌데도 가격이 그렇게 되더라고, 삼겹살이. 요즘에는 왜 그래? 국산이에요? 아, 대원님 식사하셨어요? 아, 형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대호 형님, 어디 계셔요? 어디 지역에 사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어딥니까? 가까우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 바이러스 있어요? 돼지고기? 몸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걸렸냐? 몸 바이러스.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랜선에 미쳤냐? 랜선에 미쳤냐? 아, 외로운 사람 미쳤습니다. 나의 방송 본능 깨우는 사람한테 미쳤어요. 에? 내 방송 주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방송 회장 열혈 주인 다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사육 방송. 김밥 3,000원. 요즘에 김밥 비싸. 김밥 존나 비싸요. 한 줄에 3,000원이야. 옛날에 세 줄에 3,000원이었는데. 와, 요즘에는 뭐 김밥도 뭐, 씨발, 뭐, 한, 2,5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 사도. 근데, 거지 저거는, 참치김밥 3,500원짜리, 한 줄에 3,500원짜리 사달라고 그래갖고, 버렸어. 내가 사준 거. 먹지도 않으면서 왜 시켜달라고 했는지. 맞죠? 김밥 한 줄밖에 안 먹었어요? 3,000원이면 김밥 한 줄인데? 아, 왜 식사를 왜안 하시는 거예요? 예? 식사를 잘 하셔야죠. 여러분. 오늘 근데 맥도날드에 사람 존나 많을 것 같아. 왜냐면은 주말에 할일 없는 인간들 존나 많이 거기 와 있어. 거기 이제 저렴하게 콜라 한잔 먹으면서 시간 때우는 인간들 진짜 많아. 롯데라는 24시간이 아니라서 시간 제한이 있고 장소가 또 비좁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서울이에요? 서울? 여기 좋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대형 아파트에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메이커 아파트는 이렇게 시설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정원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서 먹방해도 되잖아. 포장해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얼마나 좋냐. 와, 이거 보세요. 끝내주지. 대우 아이빌드 저거 메이커 같은데. 메이커 아파트인데 아이빌드. 저만 그냥 거지 같은 방에 사네. 아, 부모님이 사는 곳인가? 근데 닉네임을 왜 아파트로 했어? 대우 아이빌로. 대우 아이빌 좋아하세요? 뭐야, 여기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돼? 여기 맞지? 길 아니야? 아, 길을. 내비게이션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아. 아, 머리 왜 이래. 머리가 왜 떡졌어? 아, 근데 기분 좋다, 근데. 밖에 나오니까.
참 이게 힐링이 된다니까. 사람이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별게 아니지만은 참 대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방송에 또 활력을 주시네요. 닉네임 정할 게 없어서? 아무거나 한 거야? 이게 도라에몽 만난 적 있어? 야, 핸드폰 깨졌다. 핸드폰 깨졌는데 대박이네. 아, 깨진 게 아니고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미끄러워? 오씨, 이거 위험하네. 왜 핸드폰이 미끄럽냐? 떨어졌는데 안 깨졌어. 이게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앞쪽으로 안 떨어지고 뒤쪽으로 떨어진다. 이 케이스 때문에. 케이스가 진짜 좋은 게, 케이스 없었으면 모르겠어. 근데 케이스 때문에 뒤쪽으로 미끄러지네. 아니, 케이스를 좀 꼈어요. 한쪽 케이스만 있는 거. 그런데 떨어졌는데 이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화면 쪽으로 안 떨어지고 뒤로 떨어지네. 그런 다음에 또 뒤로 떨어지면서도 핸드폰이 안 다치게끔 이렇게 보호가 되는데? 이게 우연인가? 아, 큰일 날 뻔했다. 씨, 이거 왜 떨어졌어? 핸드폰이? 짜증나. 이게 잘 떨어져요. 좀 잘 잡고 가야겠네. 이게 뭐야? 여기 위치가 참. 아, 이분 차도 있어? 차 있으면 부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차 끌고 다니면 부자지. 집에다가 차 끌고 다니면 차 끌고 다닐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직장이라는 얘기네.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서 대기업 다닌다는 얘기네. 대기업에서 연봉 5천 6천 받으면서, 뭐 5천 6천 이상 받으면서 복지 다 누리고, 돈 받을 거 다 가게예요. 아무튼 좀 돈 좀 번다는 얘기네. 차를 타고 다닐 정도. 이게 뭐야? 이 길 어디야? 여기 맞지? 이쪽으로 가면 되지. 이쪽 맞을 것 같아. 가게 주차장이 있어요, 가게. 와, 가게 주차장이 있대. 가게 주차장이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좀 가게가 좀 뭐가 주차장까지 있어야 될 정도면, 어디로 가야 되냐, 길을 모르겠다. 어디야? 여기 길이 어디야? 여기 맞지? 아, 올 때마다 헷갈리는데, 맞을 거야. 오늘 좀 한가요? 여기 아파트촌 내가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참 기분이 좋아져.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아파트 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이마트 이런 데도 큰데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기분 좋아. 백화점도 그렇고. 내 집도 아니지만은. 오피스라 금요일이 한가해요. 사무실 가게네, 오피스. 오피스라는 건 이제 사무실이란 뜻인데. 아, 그럼 이 사람 뭐 약간 사무실 그런 거 하는 거네? 그러면 유흥업 이런 게 아니네. 약간 가게, 뭐 유흥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 장사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오피스 같은 거, 사무실 같은 거? 부동산이라나? 무슨 일이지? 오피스? 고깃집이에요? 아, 고깃집이요? 고기 좋죠? 고깃집이래? 근데 금요일날 왜? 오늘 많이 먹었던데? 아까부터 고깃집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햄버거 먹을 생각에 정신없어. 예. 채팅이고 뭐가 안 보여, 지금. 벌써 햄버거 처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 좋아져갖고, 채팅 제대로 못 보고 있어. 아, 테헤란로라서. 아, 가게가, 인간은 고깃집 하고 있는데 가게가 이제 금요일 되면 싹 빠지는구나. 직장인들 생들이라기 때문에. 여기서 테헤란로입니다. 이게 바로 빌딩. 여기가 바로
서울의 테헤란로 지금 밤에도 불이 안 꺼지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사람들이. 예?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사람들이. 지금도 이게 금요일에도 오히려 대기업 이런 벤처기업 이런 사람들, 서울대 출신 다 이런 석박사 출신들 다 이렇게 지금 주말에도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주말에 뭐 그 불금? 불금 그거는 그 대학 포기한 애들 있잖아. 날라리 그 양아치 그 중고등학교 그런 애들이나 한 얘기고, 대학생만 돼도 불금 없어요 요즘에. 요즘에 대학생도 불금 있나? 없어. 대학생이 대학교 다니는데 불금이라는 애는 여자애들밖에 없어. 팩트 폭행할게. 갑자기 여자 좀 폭행 좀 할게. 팩트 폭행. 왜냐면 요즘에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 불금인데 뭐하지? 오늘 존나게 놀자. 여자애들이야. 다 철딱선이 없는 여자애들. 남자들 불금에 안 나와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독서실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어. 취업 준비하고 토익 준비하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맞잖아. 대학교 가서 엘리트들이 무슨 그 불금이 뭔 장난치냐? 불금에 뭐 하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요즘에. 불금 가보세요. 민짜야, 민짜. 잘 봐야 돼. 불금에 여자 괜히 뭐 이렇게 삐쩍댔다가 잘 보면은 곱비리도 있어. 곱비리가 불금이래. 그런 애들 그냥 놀자판이고. 대학생도 와서. 그 다 여자들이 불금이지. 무슨 남자가 무슨 불금이 있습니까? 예? 맞죠? 불금 했다가는 인생 조지는 거예요, 진짜. 불금은 무슨 불금이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인정합니까? 아, 고깃집 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는 게 만만치 않잖아. 지금 저분도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저분도 지금 굉장히 고깃집 잘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고, 아무튼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사업이. 그리고 거지 저 사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왜냐면은 돈이 존나 많고 집도 자기 걸로 샀고 차도 자기 건데 나라에서 또 무슨 뭐 받아먹는 게 있어. 혜택을 받고 있어. 존나 짜증나요. 나같이 힘든 사람이 혜택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나라에서 돈을 탄다고? 환급을 받는다고? 아 이게 참 현실이 참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세상이 무서운 거야, 진짜. 거지 같은 사람 저렇게 돈 다 타먹고 있잖아, 알짜배기. 아, 심플님, DFT 심플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경비아저씨도 나 이제 가끔 보면은 이제 또 괜히 또 뭐라고 하겠다.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한참이요? 좀 산책을 해야죠. 바깥 구경 좀 하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구경 지금 다 왔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보여요? 나이스 워킹. 예. 이제 보이죠? 보여요, 맥도날드? 보이죠?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That's it. We are alive. 맛 졸 없다고요?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 왔네. 근데 여기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야외 만약에 햄버거 먹으러 가면 여기가 제일 좋아. 언제든지 24시간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 있는데도 참 찾기가 힘들어. 동네 앞에도 맥도날드 있는데 거긴 24시간이 아니거든.